모두들 털하입니다. 애플 소식입니다. 미국의 IT 매체들이 지난 9월 19일에 애플이 최근 개발자들한테 가격 인상 소식을 전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렇다는 네. 일주일 뒤에 그게 공식화가 됐어요. 그게 앱스토어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지역은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등 아시아 일부 그리고 이집트, 칠레, 스웨덴, 폴란드 그리고 유로화가 통용되는 모든 지역. 네네. 네. 그럼 뭐 그냥 전 세계라고 하면 되죠. 전 세계. 거의 전 세계죠. 네. 어디 어디 빼고 전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달러 빼고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화가 굉장히 킹 달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여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유튜버들은 신났어요. 그렇죠. 모든 정산이 달러로 되거든. 저도 지금 영국 파운드로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네네. 파운드로 받을 이렇게 아 그거 제가 떨어졌다가 둘 다 같이 했잖아요. 그거 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영차 영차 하고 있습니다. 저 유튜버들은 좋은 소식인데 저는 아닙니다. 네. 1년에 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독자분들 우리 크로우분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대기업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가격 인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애플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결제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네. 원래 환율이 0.99달러당 120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걸 1500원으로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300원이 오르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30%가 오르는 건데 이걸 견뎌낼 수 있느냐는 좀 다른 얘기가 되죠. 우리 그 지금 그 건배라님이 질문하신 게 가장 그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아이폰 어플로 보던 쿠키 가격이 올라가는 건가요? 이게 적용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네네. 아직까지 한국 기업들이 그걸 바로 적용하겠다라고 말한 기업들이 아무데도 없어요. 왜냐면 그 상황 거기서부터 네이버에 또 판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30%인데 네. 전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수수료가 500원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400원에서 500원이 됐어요. 네. 그럼 원래 받는 돈이 800원이었던 게 올라가면서 수수료를 500원 떼고 나도 1000원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받는 돈은 많아진 상황이 되는 거죠. 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수수료 떼고 받아도 어차피 받는 돈이 또이또이 하면 비슷하면 그냥 이쪽에서 올린 돈 우리가 감당하고 이 소비자들한테 전가하지 않는 것이 그 저항을 줄이는 방법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닐까라고 이제 뇌피셜을 펼쳐보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애플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사실 안드로이드의 구글도 네. 당연히 이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단시간 안에 환율이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정다운 님께서 모바일 게임 유저들은 평생 아이폰 안 쓰겠네요. 하지만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두고 봅시다. 저희가 몇 번 다뤘었던. 많이 다뤘죠 우리가. 네. 네. 그 웹툰 관련된 채널에서는 유일하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보세요. 보시면 관심 갖고 보시면 IMF 때가 얼마죠? 1900원이었나요? IMF 2000원, 때가 2000원까지 갔었어요. 2000원 갔었나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뭐 남일이었죠.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1500원도 살인적입니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요. 지금 1430원 좀 넘었나요? 네. 이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될 거다라는 경제지들의 어떤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역시도 이런 가격 인상이랑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니까 애플이 선제적으로 가격 방어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그거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이 아 못 견디겠어요 올릴게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냥 우리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콘텐츠 시장 전체의 가격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실제로 유통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작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 애플이랑 구글이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완전 그 또라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ISP 저리가 스타링크 오케이 발사 발사 뭐죠 거기서 지금 히잡 네네 이란에 이란에서 히잡 그 저항 운동 하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바로 나왔던데요. 네. 스타링크 쏜다. 스타링크 쏠게 야 나라에서 인터넷 못하게 막아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러면서 막 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줘야. 애플 아이폰이 약간 골치 아프면서 쟤네 때문에 독재를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 근데 아이폰이 네. 문제가 그겁니다.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이 기기에 종속돼요. 이 기기를 쓰면 안드로이드로 넘어갔을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물론 적응이 되겠지만 근데 그것도 비용이란 말이죠. 고민됩니다. 새로운 미래 시대의 빅브라더 어떤 컨텐츠 기의 어떤 독재 시스템이 나오는 게 보이는 느낌이랄까? 네. 더군다나 웹툰은 사실상 모바일 어떤 시장에 굉장히 큰 수혜를 입고 성장한 곳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서 거의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웹툰 시장이라는 것이 일단 이 평면 디바이스는 모바일로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일단 이 가격이 아직까지는 오르지 않는다고 했지만 다음 달에도 안 오를까? 다다음 달에도 안 오를까? 내년에도 안 오를까? 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상한 얘기긴 하지만 일단 상식으로 알아만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